중추절맞이, 추석맞이 엿기름을 빨아서 식혜를 만들고 있습니다. 먼저 엿기름 제가 요거 직접 보리 겉보리로다가 엿기름 만드는 거로다가 엿기름 800g을 요렇게 물에다가 빨았습니다. 그래서 온물만 찹쌀밥을 해가지고 구슬구슬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. 이렇게 밥통 두 개에다가 찹쌀을 밥을 지어가지고 구슬구슬 낸 거에다가 엿기름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온물만 따를 겁니다. 찰칵 인증샷 찍으면 온물만 따라서 이렇게 밥에다가 이제 삭힐 겁니다. 요거를 밥알을 다 풀어주면서 요거 이제 여기 밥솥에서 한 5시간 정도 삭혀줄 겁니다. 그러면은 밥알이 동동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은 따라서 다려주면 되는 거고요. 식혜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보세요. 이렇게 이제 5시간 동안 삭혀줄 겁니다. 5시간 정도 경과하면은 이렇게 밥알이 동동 뜨기 시작합니다. 요게 삭힌 지 밥알이 동동 이렇게 떠오르면은 다 삭았다는 거랍니다. 5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요거 이제 달이면 됩니다. 달일 때저 같은 경우에는 설탕 대신에 꿀을 넣습니다. 꿀이 집에 있어가지고 꿀을 넣고 달일 겁니다. 식혜하기 엄청도 쉬워요. 밥솥에서 잘 삭혀준 식혜는 큰 곰솥에 붓고 한 20분 정도 다려주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밥알이 떠오른다. 그러면은 불순물은 하얀 요 거품은 걷어내고 그러면 식혜 완성입니다. 식혜 만들기 엄청 쉬워요. 식혜 만들기 완성입니다. 식혜가 참잘된것 같습니다. 이제 통에다가 붓고 차게 저온저장고로 들어갑니다. 식혜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. 식혜 맛있게 요번에도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